향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이티브 웨이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요. 바로 요 커피 찌꺼기 방향제로 만들어 볼 건데요. 손재주가 정말 1도 없는 분들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귀여운 그런 커피 방향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준비물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도일리 페이퍼랑 다시팩, 호치키스도 있어야 됩니다. 일단은 작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? 큰 거를 만들어 볼게요. 큰 거, 도일리 페이퍼 큰 거랑 중짜리. 꺼내면 이렇게 생겼어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도일리 페이퍼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커피 찌꺼기를, 어이구, 흘린다 흘려봤어. 이 커피 찌꺼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. 너무 큰 거라서 조금 넉넉하게. 어이구, 이거 향이 나나? 짠, 이만큼 넣었어요. 오, 향 나네요. 오. 저는 한 3일 정도 말려놓고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만져보면은 전혀 수분기가 하나 없어요. 아주 좋아.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지 닫히거든요. 이렇게 뒤집어주고. 끝. 네, 이건 큰 거잖아요. 큰 거 5.5인치짜리. 일단 반으로 한번 접어줄 거예요. 반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맞죠? 그럼 이렇게 여기도 짠? 뒷모습은 별론가요? 앞모습은 이렇게 됩니다. 짠, 귀엽죠? 호치키스를 이렇게 접어줄게. 일단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맞네요. 짠! 이게 끝이에요. 향을. 짠! 이게 다 만든 모습인데요. 요 친구들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예쁘네요. 더 얘가 너무 홀쭉하네. 이렇게 빵빵하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. 그쵸? 그럼 이 친구들을, 얘는 신발 하나 놓고, 하면 발냄새도 없어지고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간단한 커피 찌꺼기 방향제를 만들어 봤어요.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봐야 하나? 잘 모르겠어요. 아직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. 그럼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정말 재밌는 영상, 유용한 영상으로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요.